안녕하세요. 서산여행 이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산행하면서 서해바다 몽돌해변과 경이로운 코끼리 바위를 감상할 수 있는 서산 칠경 황금산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황금산 근교에 있는 국가어항이자 서산 구경인 서해안의 미항 삼길포항도 담아봤습니다. 서산 대산읍 독곡리에 위치한 황금산을 오르는 입구예요. 황금산 정상에 올라 몽돌해변으로 내려가서 코끼리 바위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길이 두 갈래로 코끼리 바위와 몽돌해변으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황금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데 오를 때는 황금산 정상 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완만한 길로 내려왔어요. 황금산은 높이가 156m로 나지막한 산이지만 서해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고 서산의 배경인 코끼리 바위를 보기 위해 황금산을 오르는 거예요. 20분 정도 천천히 오르면 벌써 황금산 정상이고 임경업 장군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는 황금산사가 나옵니다. 산을 오를 때는 큰 나무가 별로 없는데 정상에는 커다란 고목들이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정상까지 가파른 길로 올랐는데 이젠 완만한 길로 내려가면 몽돌해변이 나와요. 코끼리 조형물이 있는 포로존에서 보이는 서해바다 같지 않은 파란 바다가 아름다운데 큰 백색의 돌들이 특이한 몽돌해변이라 그렇겠죠? 계단을 올라가니 탁 트인 바다와 주상절리가 펼쳐지고 드디어 찾고 있던 코끼리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코끼리가 긴 코를 들이우고 바닷물을 마시는 듯한 형상이 너무 리얼해서 탄성이 나오네요. 황금산을 지켜주는 거대한 황금산 코끼리. 바닷물이 들어오면 더 리얼하게 보이고 노을까지 담을 수 있는 곳이어서 다음에 노을 영상도 담아봐야겠어요.
황금산에서 나와 점심도 먹을 겸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삼길포항으로 이동합니다. 삼길포항은 국가어항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서해안의 미항으로 불리는 서산 구경이에요. 이렇게 부교를 걸어서 물 위에 떠있는 배로 가면 어부들이 잡은 수산물을 배 위에서 회를 떠서 파는데 서산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항구랍니다. 특히 우럭과 놀래미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여 우럭축제도 열린다고 해요. 역시 많이 잡히는 우럭과 놀래미가 가장 저렴해요. 회를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횟집에 들어가 성차림을 지불하면 회와 매운탕까지 먹을 수 있어요. 우럭회 2만원과 갓잼이 만원어치 샀는데 만원을 지불하면 간잼이 무침도 되지만 간잼이 무침이 푸짐하게 나오는데 맛도 정말 좋아요. 우럭회도 쫀득하고 맛있고 간잼이 무침과 매운탕까지 정말 배부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모두 55,000원 들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